사업은 아니지. 무역을 말려가지고, 이건 말려서는 거예요. 말려가지고. 해안 지방에서는 제사상에 황태포 대신 말린 우럭포를 올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. 따뜻한 볕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우럭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쌀뜨물과 함께 끓여냅니다. 그리고 한 소끔 끓이면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마늘, 청양고추를 넣어 개운하고 칼칼하게 끓여냅니다. 우럭젓국은 제수로 쓰고 난 후 끓여 먹었던 것이 유래가 된 태안 서산 지방의 토속 음식인 셈인데요. 생전 처음이라는 우럭젓국,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쌩 우럭하고 맛이 나요. 이거는 우럭은 정말 우럭 자체의 그냥 그 비릿한 특유의 맛이 그대로 향이 있네. 잘 먹네.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현숙 씨 입맛에